안녕하세요. 찬드라 여행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서생포 외성과 외고산 옹기마을을 둘러본 여행기입니다. 서생포 외성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인 1593년 일본 장수 가토 기요마사가 지휘하여 쌓은 일본 직성인데 그 후로 5년 만에 성을 다시 빼앗아 300여 년 동안 조선 수군의 진영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성 외곽부의 길이가 2.5km에 달하여 남해안에 산재한 외성 가운데 가장 웅장하다고 합니다. 성 아래에 넓은 주차장이 있고 창표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창표당은 임진왜란 때 울산 지역에서 왜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56위의 영정을 모시고 매년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길을 따라 성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해발 133m의 낮은 산이라 산정까지 약 20분 정도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생포 외성에서 승용차로 약 20분 거리이고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외고산 옹기마을에 왔습니다. 외고산 옹기마을은 예상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볼거리도 많은 곳이네요.
우리는 울산 옹기박물관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관람하였습니다. 옹기 마을의 북쪽에 넓은 공원이 있어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울주 민속박물관을 관람하고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